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리커버리 관점과 방법을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 질문이 제가 제일 고민스러운 질문이었는데, 리커버리 관점이 뭐냐는 것만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자는 게 아니다. 병이 있거나 없거나, 병이 있으면 어차피 약을 먹어야 되고, 또 병치료와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받아야 되고, 기본적인 상담받아야 되고, 이건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해서 병이 나아주면 다행이고, 안 나으면 어쩔 수 없다. 병치료에만 목숨 걸고 평생을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대강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 만한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삶에다가 초점을 두자 하는, 요게 이제 리커버리죠. 그러니까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인간답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뭐냐? 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회적 기준을 일단 내려놔야 된다. 우리 사회가 경쟁사회잖아요. 남보다도 더 잘 되는, 월급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 하고, 지위가 한 문화로, 이런 경쟁사회 속에 뛰어들어서 남보다도 내가 더 잘하는 것을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망고지는 첩경이다. 그게 아니라 진짜로 더 본질적인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는 거 아니냐,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 행복한 삶,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면 된다라고 이제 당사자도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하면 되고, 가족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전문가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그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스스로는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관점만 딱 잡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도시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식이 있을 거고, 시골에서 저 행복하게 사는 방식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어떤 재활, 또는 삶의 방식, 또는 조력 방식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도시는 도시 지역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나 뭐가 있고, 이쪽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 착안할 수 있는 게, 저는 지금 두 군데를 가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요번에는 포항 가셨다가 저한테 오셨는데,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된다면 한 군데 추천하고 싶은 곳이 청주의 김대환 관장을 찾아가 보시라. 청주 정신건강센터인가요? 그 이름이 청주 정신건강센터 관장인데, 거기는 정부기관이 아닌 것 같던데, 개인 사설인 것 같던데, 하여튼 이름이 정부기관 비슷하게 그렇게 작명을 해놨어요. 청주시 정신건강센터인가? 그렇게 된 김대환 관장. 이따가 연락처 좀 알려드려. 그래서 거기를 제가 왜 가보시라 하느냐 하면,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일본 베데레 집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베데레 집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가 그분이에요. 그분은 일본 베데레 집을 한 30여 차례 이상 다녀오셨다 해요. 그리고 청주에서 나름대로 베데레 집에서 사용하는 그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당사자 연구 같은 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일본, 그리고 다음에 놀러 가실 수만 있다면 일본 베데레 집도 한번 다녀오시고, 홋카이도에 있는 일본 베데레 집을 제가 왜 추천하느냐면, 거기는 어촌이지만 지금 이제 계시는 지역은, 이건 산악 고원지대잖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게 대도시로부터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근데 어촌 지역에 그래도 한, 뭐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한 3, 40명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뒀거든요. 그것처럼 어쩌면 여기도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일본 베데레 집을 한번 방문해 보시고, 베데레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베데레 집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하고 제가 추천드리고, 또 하나 성남시에 고영신경정신과 의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고영이라고 하는 그 정신과 의사예요. 고영이라고.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저보다 한 두 살
밑인가 할 텐데 경험이 꽤 있는 분인데 그분이 성남시에서 정신과 의원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이 추구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분은 녹색치료, 자연치료, 자연이 가진 치료적인 힘이 있다.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약간은 헷갈리네. 그분도 그 일을 하시는데 저기도 그 일을 하시나. 우리 수원의 한 병원 제가 혹시나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려가지고 지금 그 자연치료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분이 고영 선생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안병훈 선생한테 내가 그 책을 받았나? 하고 이 녹색치료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두 분 선생님 중에 누구 한 분으로부터 제가 그 책을 받았거든요. 그 선생님이 그걸 번역하셨더라고요. 유럽에서 나온 책인데 그래서 번역을 하셨길래 제가 받았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만약에 제 이야기가 만약에 그게 성남에 계시는 고영 선생님일 것 같으면 고영 선생님만 찾아가면 되고 만약에 그분이 안병은 선생님일 것 같으면 안병은 선생님도 찾아가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뭐냐면 자연이 가진 치료적 힘이 있어요. 그거를 활용하실 생각을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영 선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고영 선생은 자기가 정신과 의원을 하면서 거기서 납병원을 해요. 그러면서 인근에 주거시설을 남자 주거시설을 하나 만들어두고 여자 주거시설도 하나 만들어뒀고 인근에 커피숍도 만들어뒀고 밥집도 만들어뒀어요. 그 다음 목공소도 만들어뒀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일을 해야 된다. 는 생각을 상당히 강하게 갖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성남시 보건소 건물 안에 커피숍, 카페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분은 야외의 땅을 그 인근 지역에 땅을 사서 주말 농장식으로 주말만 되면 당사자나와 가족들 중에 가려고 하는 사람을 태우고 차로 태워서 주말 농장을 해요. 그런 분이 고영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자연 치료 내지는 녹색 치료라고 하는 쪽에 그래서 그 지역이 전국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이 제가 볼 때는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연을 우리는 치료적으로 활용하겠다. 라고 하는 이 모델은 딴 데에서는 시도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연치료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냐? 자, 예를 들어 직업재활을 하더라도 자연을 가지고 하는 직업재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 밭농사 아니면 뭐 특산물 이런 거.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자연을 활용한 프로그램. 걷기. 그러니까 둘레길 걷기라든지 이런 걷기. 아니면 뭐 경우에 따른 등산. 뭐. 이런 것들 쪽으로 해서 이런 게 전부 다 충분히 프로그램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교육 같은 걸 하더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실내에 앉아서 하는 교육이 아닌 야외 교육 충분히 기획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같이 뭐 한 1시간 거리쯤 가서 경치 좋은데 쫙 앉아서 가족하고 당사자로 다 앉아서 그런 데서 서로 대화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식으로 자연이라고 하는 요소를 활용해서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면 그곳에 있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거냐 아니면 전국의 사람들을 한번 불러 모을 거냐 전국의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면 지금 가족과 당사자들이 다 같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게 뭐냐면 힘들 때에 가서 좀 쉬었다 올 만한 곳 쉬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몇 달 이런 일종의 우리가 절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템플 스테이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시형 박사님이 경기도 어딘가에 뭐 힐링 마을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시형 박사님 마을은 모델로 하기 힘들어요. 거기는 워낙 고가니까 그게 아니고 좀 우리 정신장애인이나 가족들이 좀 저렴한 가격에 가서 내 일주일 쉬었다 가고 싶으면 일주일 쉬었다 가고 한 달 쉬었다 가면 한 달 쉬었다 가고 아니면 몇 달 쉬었다 가서 몇 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힐링 캠프
같은 거 뭐 오면 뭐 딴 거 없죠. 뭐 오면 간단한 밭 농사 같은 거만 할수 있는 정도 있고, 누가 그 관리인 한 분쯤 계시면 뭐 그분이 그냥 요즘 뭐 저거 알아서 뭐 밥해 먹고 뭐 하고 뭐 다 하게 해도 되고, 하여튼 그런 캠프부터 시작해서 나아가서는 또 저런 것도 있어요. 지금 보면 이 우리 가족들의 특성이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 많아요. 초발 환자들은 아니지만 만성화된 환자들은 정년 퇴직하신 분이 많은데, 이분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계속 돈을 버셔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돈 안 벌어도 되는 분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 생활자들 이런 분들은 우리 애 데리고 어디 좋은데 시골 같은데 어디 가서 그냥 살면 안 될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시골에 땅 사서 가서 이제 이건 귀농하고 약간 또 달라요. 이분들은 일할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좋은 데 가서 애 데리고 애 그냥 치유 겸 하려고 하는 분들인데, 이게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귀농을 실천 그렇게 하는 걸 실천하시는 분도 있고, 생각만 하고 실천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분들이 내 혼자 간다 하면 자신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을 하나 조그만 걸 만든단 말이에요. 10명, 20명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리가 전체적 신경을 써줍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렴한 가격에 귀농할 수 있는 뭐 땅 같은 게 많은 땅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밭 조금 해서 소일거리 삼아. 여기는 수입이 주가 아니니까 소일거리 삼아서 뭐 밭농사 조금 하고, 아니면 특수작물 재배하고 싶은 조금 하고, 아니면 뭐 그냥 산에 다니고 뭐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마을, 작은 마을, 그러니까 그런 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마을을 하나 만들어두면 전국의 당사자 단체도 그렇고 정신장애인 단체도 그렇고 한 번씩 자기들끼리 어떤 행사할 때도 한 번씩 오기도 하고 견학도 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 홋카이도의 그 마을처럼 하나의 어떤 마을을,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면 이동 거리도 멀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약간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있는 집에다가 두고 우리가 케어를 해서 낫게 하겠다 하는 전략보다는 좀 우리 적합한 곳이 있다면 한 군데 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한 10명이든 20명이든 사는 그런 마을을 하나 만들고, 이 마을에 지금 기존의 정신장애인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좀 희망하는 정신장애인들이 있으면 이 마을에 와서 같이 살 수 있게 해보자. 그리고 더 좋기는 이 마을에 정신장애인만 살아선 재미가 없어요. 동네가 한 군데 협조가 잘 되는 동네가 있으면 기존의 동네 주민들하고 섞여 살아야 돼요. 그리고 밭일 같은 거 뭘 하더라도 그분들의 뭐라 지도를 받아가면서 뭐 그분들 밭을 가서 해줘도 돼요. 한 시간씩 이렇게 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식으로. 하는, 그래서 그런 잘 협조가 될 수 있는 동네가 하나 있으면, 일본 홋카이도도 거기도 정신장애인 마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동네에 자리 잡은 거거든요. 동네 처음에 집 한 채부터 그 사회복지사가 살던 집이었어요. 그 베데레 집은 시작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신병원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사가 기능이 너무 좋은 환자가 있어서 이 환자로 퇴원할 때가 됐는데 집이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환자 두 명을 자기 집에 데려서다가 같이 생활하기 시작했는 걸로부터 시작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퇴원하는 사람을 자꾸 여기 받아서, 그래서 그냥 동네에 그냥 같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협조가 잘 되는 동네가 있으면 동네 한 군데에 일반인들과 정신장애인이 같이 섞여서 사는 동네, 그러면서 요 동네는 처음부터 기획할 때부터 잘해서 좀 동네에 이런 마을 회관이든 뭐든 좀 큰 이런 같이 강의도 하고 사람들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데를 해서 외지 사람들도 한 번씩 올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여유 있는 숙박시설 같은 거죠. 민박집 같은 거. 민박집 같은 거 만들어 놓고 한편으로는 부수입 올리면 되잖아요. 민박집 같은 거 만들어서 하고, 그런 아이디어가 어떨까 한번. 그래서 홋카이도에 한번 가보시고 그 모델을 잘 보고, 거기에서는 어업을 가지고
수산물 포장을 가지고 주요 수입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 마을은 먹고 사는 문제만 기본 이 마을 사람들이 해결하면 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뭘로 해결할까? 어떤 특산, 특수 작물 같은 거 조금 뭐 그런 거 어떤 판매하는 뭐 맹포장하고 해서 그런 게 가능할지 뭘 뭔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마을을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자연을 활용하십시오. 거기는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민박 사업하려고 하면 분명히 되는 지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전국에 있는 정신장애인 가족협회, 당사자협회, 카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만 하면 우리가 이러이런 민박집이 있어서 일주일 와 있어도 되고 한 달 와 있어도 되고 이렇게 와 있으면 됩니다.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믿고 오거든요. 당사자도. 당사자 혼자 올 수도 있고 가족하고 같이 올 수도 있고 또는 가족만 올 수도 있고 힐링하고 가는 곳입니다.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지어놓고 하려 하지 마시고 짓는 것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집 한 채 지금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같이 집 짓는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한 2시간 같이 집 짓는 작업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집을 빨리 지으려 하지 마시고 집을 천천히 그리고 저거 하면 되잖아요. 집 지을 때 본인들이 와서 다 이제 일종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 돈으로 줄 필요 없고 이거는 그냥 하는데 벽돌 같은 거 뭐에 자기 이름만 한자씩 써넣거나 새겨넣거나 하게 하면 좋다고 와서 벽돌도 찍을 거고 뭐도 하고 해서 거기에 자기 이름 같은 거 쓰고 기념으로 뭐 글 같은 거 하나씩 남기게 하고 그런 식으로 집을 지으면 제가 볼 때 사람들 와서 소일거리가 좋잖아요. 오면 무조건 하고 이제 병을 치료한다 이런 생각 말고 그냥 자연 속에 넣어두고 뭔가 같이 활동하면 병은 저절로 낫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모여서 즐겁게 하루 그냥 잠시 집 짓는 일 하다가 잠시 산책하고 같이 밥 해먹고 그러니까 밥도 같이 해먹는 게 항상 더 좋은 거잖아요. 오면은 가족분들이나 우리가 보면은 이 주방 세팅만 돼 있으면 가족분들 오셔서 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다 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기획을 만약에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시작해보자 하면은 저는 그 자체가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집 한 채 만드는 것만 해도 기본 한 1년은 걸릴 거잖아요. 간단히 뭐 기존에 있는 농촌의 빈집 같은 거 활용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만 하더라도 한참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이 작업을 사람들 홍보를 해서 사람들 올 때 같이 작업하는 거죠. 아무도 없는데 내가 가서 작업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것 자체를 프로그램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있는 폐교들은 이미 다 이제 다 분양이라 하나 다 됐나요? 뭐 학교들도 많다가 이제 다 지금 학교도 다 줄고 했다던데 그게 지금의 우리 가족들이나 당사자들의 욕구와 맞닿아 있어요. 그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시골에 어디 가서 좀 있고 싶다. 영영 이사 가고 싶다. 부터 시작해서 잠시 있고 싶다. 그러니까 영영 이사 오는 일이 시작이 되면 아주 영영 이사 오는 사람들도 저는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수입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폐교가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마을 주민들은 이 공간이 수익 사업과 연결되면 좋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 정신장애인 가족이나 당사자들이 와서 힘든 노동을 못한다고요. 근데 대신에 그 마을 주민들이 잘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힘든 노동은 아니라도 간단하게 포장을 한다거나 이런 종류의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우리 정신장애인 당사자들 중에 컴퓨터 잘 다루는 친구들 엄청 많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의 재능을 활용하거나 하면 이게 충분히 제가 볼 때 서로 접합점이 되는 그러니까 회사 같은 걸 하나 세우는 거죠. 회사 같은 걸 하나 세워서 마을 주민들의 소득에 기여하는 그러니까 폐교 같은 걸 하나 활용을 하더라도 그 폐교가 일종의 그런
마을의 특산물을 포장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그 중에 일부 공간만 교육장처럼. 그래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할수 있는 일부 공간이 있으면 되고 내지는 좀더 여유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 숙소 같은 거를 꾸며서 이렇게 민박집처럼 교실 한 칸을 숙소로 뭐 한다든가 교실 한몇 칸을 숙소로 꾸민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폐교를 잘 리모델링을 해서 그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그걸 활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마을 주민들하고 공유하는 그 방법. 그러니까 민박 같은 걸 하면 당연히 민박집에서 나오는 수익이 마을 주민들하고 공유가 돼야 되죠.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도 거부감을 덜 느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좋은 마을을 하나 찾으면 한번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예.